안녕하십니까, 하라님들 경화국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마이애미에 와 있고요. 여기서 인터뷰를 하나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10명이서 놀러 와 있어요. 잘 아시는 뭐 동강님이라든지 뭐 김단태님이라든지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기 제가 옆에 모신 천여우님은요, 2년 만에 코인으로 200만 원을 5억으로, 4.5인가요? 4.5억으로 불린 사나이입니다. 도저히 인터뷰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는 30살이고 코인으로 전업주자하고 있는 천영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코인은 시작하게 된 이유는 크게 별거 다를 게 없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다가 인터넷 방송에서 우연히 코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이제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봤는데, 그날 이제 페이코인이라는 종목이 하루 만에 800%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미쳤다.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페이콘을 사셨나요? 아니요, 그날 페이코인을 사진 않고, 그날 저 다음 날에도 또 200%가 상승하는 걸 보고, 그 이제 다음 날에 돈을 넣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나요? 그게 정확히 21년 2월경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신 지한 2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4.5억 정도로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야, 죽인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펀더멘탈은 이제 아닐 것 같고, 뭐, 기술적 투자 같은가요? 저는 이제 단타와 스캘핑 위주로 제가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차이 좀 모르신 분들 계실 건데, 단타와 스캘핑의 차이는 뭐예요? 스캘핑은 좀더 초단위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단타는 이제 조금 더 분단위, 뭐 1분에서 10분, 뭐 약간 길게는 30분 이 정도까지의 개념인 것 같고, 스캘핑은 약간 초단위 1분 이내에 빠른 거래를 그러면은 대부분 거래가 30분 안에 끝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실 때는 뭘 보고 들어가세요? 들어갈 때는 보통 차트나 그리고 거래량이나 그 수급이 몰릴 때인 그리고 호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차트 중에서 어떤 패턴을 좀 즐겨보시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차트에서는 아무래도 지지 저항선을 좀 즐겨보는데요. 좀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이나 가는 종목들의 보통 패턴이 좀 일정한 그림을 그린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체크를 해놓고 이제 시세를 줄 때, 그때 이제 저도 같이 함께 그 수급에 참여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소위 뭐 잡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코인마다 움직이는 차트 패턴이 다 조금씩 다른가요? 네, 움직이는 차트 패턴은 아무래도 그 세세하게 볼 때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세를 가져갈 때그 보이는 패턴들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인마다 그 차이가 당연히 조금씩 있긴 한데, 사실은 엄청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래도 유저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턴 뭐 한지라도 좀 공개할 수도 있나요? 어때요? 보통 이제 어떤 종목이 시세를 주기 시작할 때 처음에 한 5분 동안 상승을 이어가다가 잠깐 그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종목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눌렸다가 그 올라갈 때 같이 거기를 돌파한다던가, 아니면은 전고점을 같이 돌파한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좀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같이 따라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그 5분, 10분, 30분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고, 스케이핑을 할 때는 초단위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려면은 하루에 한몇 시간 정도 거래를 하세요? 물론 지금 이제 마이애미에서 놀고 계시지만, 이제 보통 집에 계시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거래를 하세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장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거래할 때는 하루에 16시간 정도에서 18시간까지도 거래하면 되는. 그 대신에 이제 그 잠자리에 들 때는 모든 코인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끝내고 이제 잠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승률과 손익비도 분명히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해보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원래 가져가는 수익 구조가 사실 예전에는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핫다 사, 이제 커플링 사, 돌파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거래 대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커플링으로 이제 짝짓기 매매로 나는 수익이 거의 6, 그리고 나머지가 그의 4 정도 됩니다. 그 짝짓기 매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코인이 올라가면은 B라는 코인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구분할 때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같은 계열사라든지 어떤 그런 같은 메타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짝을 맺어가지고 A가 갈때 B도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만약 그게 확인이 된다 하면은 같이 거기서 호흡을 맞춰서 A가 올라갈 때는 B를 사고, A가 내려갈 때는 B를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진짜 뭐 얘네를 보트에서 주식이 올랐다 하는데 포드가 아직 별로 올랐다 하면 포드를 사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둘다 이제 상장 사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익이 60%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40%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 40%는 이제 눌림목 돌파, 네. 뭐 순환매 이런 거좀 다양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커플링 매매를 할 때는 네. 승률이 거의 80% 이상 나오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돌파나 다른 눌림목 등할 때는 예. 사실 승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아, 그럼 50% 미만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한 6할 정도 되는 것 6할 정도요? 그럼 손익비는 어떻게 되세요? 대충 계산해 보시면. 손익비를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네. 사실 잃는 날에는 거의 많이 크게 잃지 않고 예. 좀 약간 따는 날에 예. 수익을 계속 불려가지고 네. 그래서 손익비는 거의 한 3대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 3대 1. 야, 그러니까 승률이 60% 정도고, 이제 그, 손익비가 그 3대 1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3배 정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페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승률이 80%까지도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그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그, 놀라웠던 게 이거거든요. 사실 대부분 이제 위대한 트레이더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서너 번 정도 크게 말아먹고, 한강에 뛸까 말까 고민까지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던데, 영훈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크게 실패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주식을 해보지 않고 네. 이번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게 코인이 처음인데,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네. 이제 또 같이 오실 저희 그 돈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야, 세상에, 돈깡님한테서 배우신 거군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그 돈깡님을 통해가지고 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스윙 길게, 손실은 짧게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배우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채널에서 굉장히 매매 원칙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마인드셋 같은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주셔가지고 그걸 보고서 막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거래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돈가님 채널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게 사실은 이제 도리이기는 하지만 아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핵심 뭐 한두 개 정도만 알려주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 관리를 할때 일단 가장 큰 원리라고 생각하는 건 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네.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묘하네요. 도대체 돈을 벌지 않으려면은 투자를 왜 합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굉장히 저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투자를 벌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이 생겨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급등하는 거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 라인에 손절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잦은 실수들이 많은데 돈을 이제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하면은 최대한 안 잃으려는 자리들을 찾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들만 들어가게 되고 욕심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정말 새겨 들어야 될그 원칙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뭐 테크니컬한 것도 혹시 또뭐 있나요? 예를 들면 언제 이제 손절을 한다든지 뭐 그러고. 저는 굉장히 손절은 굉장히 빨리 하는 편입니다. 네네. 손절은 1%에서 3% 내에서 무조건 던지는 편이고, 아, 네.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 네.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바로 던지는 게 길게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가 들어갔을 때내 처음에 매매 계획과 달라지면은 네.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매매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정말 그 미녀비니의 거건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작은 손실 때 짜놔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군요. 그러면 포지션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1에서 3% 정도 빠지면 이제 손절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배팅하세요? 범죄사는 이제 한 번에 배팅하고 거기서 1% 3% 떨어질 때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투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금액을 엄청나게 올리진 못하고요. 예. 장이 안 좋을 땐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네. 장이 좋을 때는 한 1억에서 2억까지 정도 배팅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장이 좋다 나쁘다는 무엇을 보고 주로 판단을 하십니까? 장이 좋다 나쁘다는 저는 보통 이제 시세 연습성으로 좀 판단하는데 최근에 많이 이제 폭등한 코인들이 그 3, 5, 7 정도는 시세를 유지하는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이제 주로 많이 즐겨 보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 2,000 그리고 또는 1억, 2억은 지금의 이제 자산이 뭐 4, 5억 정도로 이제 그 베이스를 두시는 거다고요? 그렇습니다. 펀더멘털 같은 거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뉴스라든지 보고? 근데 제가 처음에 코인을 공부할 때는 네.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네. 뉴스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많이 네. 체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요새는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그런 뉴스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갑자기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노이즈가 될 수 있을까 봐 요즘 네. 잘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펀더멘털이 오히려 노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과 거래량만 보고 거래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 혹시 그 코인이라는 게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건 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네.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게 예. 제가 하는 입장에서 처음엔 안 믿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코인의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믿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네. 그거 중 하나가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 프리미엄이 한 120% 정도까지 떴었거든요. 아, 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예. 그때 이제 은행들은 다 막혀서 루블화를 다른 걸 다른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비트코인으로 다른 나라에 엄청나게 큰 금액들을 송금하는 거 보고 네. 아, 이것이 코인의 가치구나 하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탈규제 또는 이제 좀 그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좀 자유로운 송금 이런 거에서 코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제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주변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두세 개라도 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놀라웠던 게 이분이 이제 시작한 게 21년 2월이었고 2년 3개월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1년 그한 말까지는 코인이 되게 좋았는데 그 후에는 계속 줄었잖아요. 사실 1년 몇 개월 동안에.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그 2년 만에 200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계화들을 말씀할 수 있을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첫 번째 원칙이랑 네. 동일시되는 선상인 것 같은데 예. 아이러니하게 진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오히려 잃기가 정말 쉬운 거 없거든요. 네. 근데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최대한 욕심이 굉장히 절제가 되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자리들이 나올 때 그때 시세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트레이딩이 잘 돼서 아직까지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 벌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트레이닝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저도 머리가 지금 빠개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네. 이제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 게임 자체를 잘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롤이군요. 네. 네. 예. 그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플레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플레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이게 트레이딩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분 옛날에 랭커였습니다. 그 랭커라는 거는 그 200위 안에 드는 건데 그게 한국 200위 안에 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한국 200위 안에 들었어요. 롤요. 롤. 네. 그 수천만 명의 롤에서 네. 이런 분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천영훈 님이 정말 좋은 같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2년에 200개 멋진 분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밖에 보사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잘 생겨 드시고요. 특히 그 트레이딩을 할 때 돈을 버는 데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게 아마 오늘의 가장 큰 레슨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영상 뭐 굉장히 유익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